네, 또 오늘 현장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 또 보이기 때문에 한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제 샷이죠. 샷시 위에 필름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네. 벽지 밑자국을 하는데 필름이 들려요. 이 이유는 뭐냐면 도배지가 충분히 붙은 다음에 그 위에 필름지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필름지가 샷시에 붙어서 필름 마감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도배가 붙고 그 도배지 위에 필름이 붙은 겁니다, 이거는. 네, 작업을 만약에 뭐 토탈 인테리어로 했다고 하면 작업 순서도 완전 잘못됐다고 봐야죠.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재차 도배가 들어갈 경우 밑작업이 필요하면서 기존 벽지를 좀 걷어내야 하는 부분인데 이때 필름지가 벽지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같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뭐말 그대로 뭐 야매 작업이죠. 야매로. 네, 이런 참 인테리어 마감을 하고 있다니 도배사 입장에서도 참 봤을 때는 답답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이런 부분 네, 영상으로 한번더 안내를 하고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벽지 위에다가 필름지를 붙였어요. 아, 작업을 진짜 이렇게 공정을 합니다. 답답하네요. 네, 지금 여기 상단 몰딩 부분도 보면 샷시 옆에 자세히 영상 보셨지만 몰딩 부분도 보면은 여기 필름지가 도배지 위에 붙어 있는 네, 겹쳐서 있는 네,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몰딩 안쪽으로 그러니까 몰딩 본체로 필링 마감을 하고 도배가 마지막 공정으로 해서 필름지 위에 붙어야 처음 리모델링 했을 때도 깔끔할 거고 이제 재차 도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도배는 그래도 도배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재차 도배할 때도 2차 도배 시에도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할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순서가 도배가 되고 필름이 된 상태에서 마감이 되니까 2차 도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감이 네, 깔끔하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처음 1차 도배, 필름하고 도배하고 같이 했을 시점은 도배를 먼저 하고 필름을 덮었기 때문에 마감으로는 깔끔하게 네, 보여지고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2차 도배 때에는 작업이 마감이 안 좋아집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네, 샷시 태워놓은 그런 상태와 동일합니다.
네, 오늘 현장은 누수도배 현장이었고요. 네, 보수도배로서 벽한 면, 그리고 이제 욕실 옆에 벽면 또 이쪽으로 한두면 정도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네, 현재 보여지는 벽지 같은 경우는 기존 벽지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네, 색상하고 패턴 최대한 비슷한 걸로, 동일한 벽지는 지금 이제 시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샘플 보완해가지고 네, 한면 실크도배 완료된 모습이고요. 욕실 보여지는 전면 한면 마찬가지로 네, 누수로 인한 보수도배 완료한 현장입니다.